안녕하세요. 김민서의 터치 나이티. 네. 하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네. 하체도 바로 잡아야 되지만 저는 몸통을 정말 어디까지 꼬아야지 되는지 네.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. 어쨌든 몸 자체가 문제가 많네요. 몸이 문제가 많은 책이죠. 하지만 모든 백돌이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네, 있어요. 네, 알고 그죠? 있죠. 네. 네. 몸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네, 어드레스 먼저 치해주시고요. 네. 먼저 어깨턴 가장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. 네. 네. 어깨턴은요, 몸의 중심 배꼽이잖아요. 네, 네. 왼쪽 어깨가 몸의 중심. 까지 올 수 있도록 턴 돌아주세요. 어우 너무 많이 도셨다. 네, 이 정도까지 돌아주시면 돼요. 여기서 더 돌 수는 있어요. 돌려면 네. 무릎을 펴지고 가슴이 뒤집어지면 돌 수 있겠죠? 그렇죠. 그렇죠. 이렇게 하면 공에 정확한 힘이 전달되지 않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. 그 다음에 반대로 팔로 부분에서는 우측 어깨가 가운데까지. 양쪽이 대칭인 거죠. 네, 그래서 내 몸이 이 상자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게만 치시면 돼요. 물론 아마추어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은 더 할 수 있겠죠. 굉장히 유연한데, 유연하지만 그래도 왼쪽 어깨가 배꼽, 네. 오른쪽 어깨가 배꼽 그렇죠. 이렇게 백스윙 스윙 때 그거보다 벗어나지 않는 것이 더 정확한 네. 샷을 할 수 있다. 네. 저 주시고요. 맨손으로 어드레스 해보시고요. 네. 백스윙, 스톱. 그대로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. 숙여주시고 조금 네. 숙여주시고 네. 스윙이 좀 더 커지면 네. 커지면 더 많은 힘을 전달해서 더 멀리 보낼 수 있지 않나요? 그럴 수 있을 것 같죠. 네. 골프는요 페이스의 가운데 부분을 잘 맞추고자 하는 운동이에요. 네, 네. 근데 페이스 너무 많이 하고 또 빠르게 치다 보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작게 해서 가운데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더 좋아요. 그렇구나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오른쪽 왼쪽 어깨가 배꼽, 오른쪽 네. 어깨가 배꼽 네. 이 배꼽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네.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예. 네, 오늘은 제가 김민서 프로님께 스트롱 그립 잡는 법 그리고 하체 움직임 최소화하는 법 네. 몸통 회전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제가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또 일취월장하는 모습 일취월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김민서 프로님 감사합니다. 네. 마무리해야죠? 네. 최진서. 김민서의 터치 나이티.